그래서 탈 산하 진어지 복하고 착 장육 폐구지 이 하시며 산하란 말은 도산합니다. 도산하 도자를 생략했죠. 도산하의 진어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도산하 원만 부어시는 위대한 그야말로 참 임금같이 거창한 그 부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꾸미고 있으니까 궁자가 와서 보고는 겁이 나서 자기를 붙잡아 혹시 큰 봉변이나 당할까? 그렇지 않으면 큰 죄를 누명을 덮어 쓰지나 않을까?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겁을 내서 시겁을 하고 도망치니까 그래서 도산아 그 거룩한 진의 의복을 벗어버렸다니까 원만 보신을 놓아버리고 이제 장육 폐구 옷을 입었다. 장육 폐구는 화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 겁니다. 부처님을 장육금신이라고 하지요. 서가열애를 지금 인도에서 탄생하신 그 부처님이 장육금신이라고 합니다. 장육금신. 서가열애. 우리한테 대면은 그것도 거창한 몸이죠. 장육금신도. 그러나 원만 보신 도산아의 몸에 비하면 세발의 피지요. 지극히 작고 지극히 못난 모습이죠. 그래서 법화경에 나온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도산아 진의 복을 벗어버리고 부처님 화신불 지금 석가모니 불 초라한 그 모습으로 그 땜고 헤어진 옷 입고 접근하려고 궁자하고 가까이 친밀감을 주어서 놀라지 않도록 접근하려고 장육 폐구의 그런 옷을 입으시면 입을 착자 장육이란 말은 신육책입니다. 신장을 뜻해요. 장육은 일장육책이라는 뜻이에요. 일장육척. 그러니까 신육책이죠. 신장이 16자, 일장이 10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크죠. 우리보다 한 300 크죠. 우리는 육척이면은 3,6,18 거지만 300탱이죠. 구시나성에 그 부처님 누워 계시는데 굉장히 크게 잘 만들었죠. 그 정도 아마 컸을 거예요, 부처님이. 치종 도솔 강하하사 탁 마야테 가시며 도솔천으로 붙어서 강하함을 보이사 팔상성도를 할때 도솔 내의상이죠. 도솔천에 계시다가 마야부인 태중에 들어가신 겁니다. 꿈에 흰 코끼리를 타고 보살이 내려오셨죠. 마야부인에게 어머니라고 이제 마야부인에게 공경이 인사를 하고 그랬죠. 마야의 태에 의탁을 하시며 의탁탁자 주태 출태하시며 10달 동안 주태를 하고 태중에 있고 또 10달 후에 이제 출태를 하시며 출태란 말 안 되나 탄생이죠. 그 다음에 납비 생자 하시며 왕비를 납비는 이제 야수다라 같은 야수다라니 찬이니 모두 그런 부인이 세 분입니다. 사실 서가열의 부인이 태자 동궁 비가 그런 동궁의 비 태자비를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으시면 낳으라 출가 고행 6년 이후에 출가하여 고행을
6년을 한 이후에 목보리수 하에 이초로 유자하사 목보리수 나무 밑에서 풀로서 자리를 만드사 목보리수란 말이 뭔 말이요? 그냥 보리수면 보리수지 어째 목보리수요? 그게 식물로 되었으니까 식물 나무 보리란 말이에요. 그냥 목자가 없으면 보리는 도구든 도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식물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풀은 길상초라는 풀입니다. 길상초로서 자리를 만드사 그걸 깔고 앉았죠. 방석 대신 부드러운 풀이라요. 길상초. 부처님이 앉으신 풀이니까 가장 좋은 길상초죠. 그래가지고 성 여릉신 가시고 여릉신을 이루시고 여릉신이 나와서는 아까 원만 보신 도산아의 몸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못난 하열응신이다 말이죠. 하열응신을 말합니다. 여릉신은. 응신이란 말은 바로 화신이란 뜻이나 같아요. 석가모니 불 화신. 아주 못난 하열의 몸을 화신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부처님 그 모습 그대로 장육금신 그대로 이제 화신불이 되었죠. 초제 노관하여 설이 오인하여 설 사제 12년 사와 육도 능교 하시니 처음에 노갸원에 계셔서 먼저 다섯 사람을 위하여 오비구입니다. 다섯 사람을 위하여 사제와 12년 사실과 사제는 성문의 교법이고 또 12년은 연각의 교법이고 그 다음에 육도 등 교는 보살의 교법이죠. 그게 이제 삼승교죠. 사제 12년 육도까지 해서 그러한 등의 교를 연설하시니 오비구는 교진녀가 가장 우두머리고 교진녀로 붙어서 알바, 발제, 가섭, 침력 가섭이냐 가섭입니다. 마하남, 마남, 구리 그렇게 오비구입니다. 그게 이제 삼승교를 설했다는 그거죠. 삼승교가 다 점교라요, 지금. 일승교는 돈교, 삼승교는 점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교는 화엄경 같은 일승교고, 그 다음에 점교는 자첨자첨자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교가 점교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는 게 거의 다 점교와 같은 거죠. 자첨자첨 그 지능지수가 성장될 때 성숙이 될 때 차근차근 가르치니까 약약 신된 즉 1조 6억이요. 만약에 오시를 잡을 진단 오시로서 거기다가 이제 본다면 곧 1조 6억이라 해가 깊은 골짜기에 비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제2시죠. 하엄경은 1조 어디요? 1조 고산이죠. 하엄경 신은 하엄경은 가장 높은 교법이라서 높은 산만 먼저 비친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
그전에 이런 말 있죠. 선조 고산이라고. 여일 초출에 해가 처음 날 때 먼저 높은 산에 비치고 여기는 이제 깊은 골짜기부터 암경 같은 것은 깊은 유곡에 골짜기부터 이제 비쳐요. 평지보다 더 낮은 골짜기. 그것이 제2시다. 제2시는 아함시. 만약에 마설을 잡을 진단 곧 젖으로 붙어서 낙이 나오면 젖에서 이제 타락 그 우유가 이제 더 젖이 좀 승화되어 가지고 타락이 나오죠. 이것은 12부 경으로 붙어서 종류하야 출락이니 차종 12부 경하야 출 9부 수다라라. 12부 경으로 붙어서 9부 수다라가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나온 9부입니다. 하엄경에서는 12부 경이 다 있죠. 그것은 두 번째 낙음하시죠. 오미 가운데. 12부에서 세 가지만 빠지면은 9부죠. 법화경 또 신의품에 운, 신의품에 바라기를 이 방편으로 밀견 이인어 형색 초체무 유덕자 하야. 부처님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궁자가 겁을 지어먹고 이제 도망치니까 말이죠. 그 사람을 붙들어다 놓고 이제 접근을 시켜야 되겠거든요. 친밀하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거창한 자기의 아주 의리의리한 왕과 같은 그 모습으로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방편으로서 가만히 몰래 두 사람이 내나 성문 연각을 표시한 거예요. 두 사람의 형색이 아주 여비해가지고 유덕이 없는 사람을 보내어서 잘난 사람 보내면 또 겁나지 않아요. 겁을 내고 도망칠 거니까. 유덕이 없단 말은 아주 못생긴 사람, 초라하고 영 못생긴 아주 걸뱅이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시키는 겁니다. 당부를 하기를 여가에 피하야 나갈 여자 서궁자 호대 고여 제분이라 하시니라. 너는 가히 거기에 저곳에 나가서 그 도망친 궁자가 지금 어느 마을 구석에 지금 처박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천천히 서자요. 천천히 궁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고용하여 똥을 치게 한다. 똥치는 그런 일을 지금 시키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등뜨시게 배부르게 밥 먹고 거기서 품팔이하고 일하고 살자고 꼬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자 그 말 듣고는 괜찮거든. 얻어먹고 다니는 것보다는 일 조금 해주고 뜨시게 배부르게 밥 먹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가 점교입니다. 점교인데 지금 아직까지 말이 덜 끝났죠. 문답이 또 나옵니다. 아까처럼 차령하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안 것이냐. 답이라 차돈지 후에. 차돈이란 말은 돈교 다음 후에. 그러니까 일승 원교 하음경을 돈교를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점교를 말하거든요. 차돈지 후란 말은 점교를 뜻합니다. 돈 다음 뒤에 그 말이죠. 삼장교를 설하사 20년 가운데 항상 하여금 똥을 치게 하시니 설 삼장교 하사 20년 중에
상령 재분케 하시니 그래서 재분정가라고 아까 적었죠? 삼장교가 뭐냐면 소승교입니다. 대승 삼장도 있지만은 법화경에는 소승 삼장을 삼장교라고 말했어요. 기도론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천태 지자대사가 그 말을 따가지고 장교, 통교, 별교, 원교에서 그 장교라는 명칭을 거기서 붙인 겁니다. 삼장교란 장자 딴 거요. 장통 별원 했죠. 사교가. 소승도 삼장이 있고 대승도 삼장이 있죠. 결국에 삼장은 다 똑같습니다. 경이 좀 내용적으로 좀 옅고 깊고 하는 그런 차별만 있습니다. 대장경이 이 3장으로 되었죠. 경률론 3장. 경장은 부처님의 설법하신 경이고 아함경 같은 거. 율장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사분율, 오분율, 칩송율, 바하율, 계율입니다. 논장은 어제 말했죠. 발지론 같은 거, 구사론 같은 거, 또 그것이 이제 대비바사론 같은 거, 그런 것이 논장입니다. 이게 이제 소승 3장을 말한 거요. 대승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소승 3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교라는 이 3장이라는 말을 따가지고 장교, 통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장교란 말, 이제 장교가 나왔잖아요. 장통 별원하는 거. 직파, 견사, 번외 등 이 아니라 거기까지서 끝났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점교를 말한 거요. 곧 견과 사, 번외 등을 파하는 의미다 말이죠. 견번에 사번에 그렇죠. 견번에 사번에 번외가 두 가지요. 견번외와 사번외. 이걸 달리 말하면 견옥사옥이라고 하지요. 견도유에서 끝난 번외입니다. 그래서 견번외라고 합니다. 견도이, 수도이, 뭐 자량이, 과행이, 뭐 무학이 있죠. 소승이나 대승이나 그런 명칭은 똑같아요. 견도유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번외라고 해서 견도유라는 그 견자를 따가지고 견번외라고 한 겁니다. 도를 볼 때, 견성할 때 끊는 그 번외의 종류를 견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두 번째가 다 1번이 견번외고 2번이 4번에 별명은 또 줄여서 사혹이라고도 해요. 혹이란 말은 번외 아닙니까? 미혹한 거. 사자는 더 깊다는 뜻입니다. 아까 견보다는 더 보는 것보다는 보고 나서도 더 깊이 깊이 사색을 하지 않아요? 보는 것은 앞에 천봉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천봉이 거쳐간 후에
뒤에서 곰곰 이리저리 깊이 깊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깊은 차원의 번외라요. 그래서 이 사번에는 견도에 의해서는 끊지 못하고 수도에 의해서 끊는 번외. 그래가지고 수도의라는 수도의는 사색을 통해서 수도를 하거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번회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견옥사옥이라도 하고 그 종류는 밑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 하면은 골치 아파요.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가면 됩니다.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23페이지, 2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나오죠?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그게 나옵니다. 다음에 또 두고두고 나와요. 예? 거기 가서 자세히 하니까 우선은 제 명칭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다른 경을 볼 때도 저런 게 나오면 이것이랑은 그거 저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불교는 그 어떤 수로와 명사에 대해서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렵다고 한 거예요. 개념만 잘 알아보면 참 쉬운 겁니다. 불교같이 쉬운 게 없는데 세상에서는 어렵다 하죠. 내가 공부해보니까 불교가 제일 쉬워요.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다른 제자백과가 다 있어도 불교가 훨씬 쉬워요 사실. 그 대신 깊이도 깊고 폭도 높고 방대하고 심오한 거예요. 자관. 그래서 곧 견옥과 사옥, 견번뇌와 사번뇌 그런 따위를 88사 같은 거 그것을 쳐부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돈교를 설한 다음에 이 점교, 삼장교를 설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함 12 방등팔 하면은 20년이 되죠. 아함경 12년하고 방등경 8년하고 20년 동안에 항상 똥치고 있었어요. 똥치는 것이 견옥사옥 그 번외, 번외를 찾고 제거하고 번외 그 번외하고 싸움하면서 찌꺼기 똥치는 거요. 어린애 기르면은 똥치야지 똥 안 치고 어린애 기를 수 없죠. 그런데 어린애 똥은 냄새도 좀 덜독하죠. 노인 똥보다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어린애가 다 들 때 똥오줌을 못 가리고 부모가 다 치워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해 놓으면 자기가 제 힘으로 다 큰 것처럼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은 사람같이 미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동물 같은 건소 같은 거 나와요. 소는 송아지 나오면 대번 나와서 서서 걸어다닙니다. 송아지를 내가 낳은 걸 파는데 낳을 때도 그냥 눕어서 안 낳고 소가 이렇게 서서 낳는데 그 송아지 나와서 그냥 바로 걸어다녀요. 똥오줌 못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밀어난 소라고 소가 제일 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뿍뿍 기지도 못하고 잘 눕지도 못하고 제 몸을 목도 잘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두 번째는 끝났고 세 번째 방등시라 이제 그 위에다 적어놨죠. 방등이라고. 빈칸에 방등 뭐라 했습니까? 방등 방등로 부위 방등의 부위란 말이죠. 다음에는 방등부 정명등 경을 밝히사 밝힐 명자도 부처님이 밝힌 거예요. 이 토는 차명 방등부 할인이 토로 달았거든.
할인이토를 달면은 재관법사가 밝힌 것처럼 되어버리지. 그렇게 토 달면은 재관법사 밝히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에게 방등부 그런 도리를 밝힌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토에 따라서 그게 바뀌집니다. 하사토로 달면은 부처님이 방등 법문을 중생에게 밝혀 주셨다는 걸로 이렇게 토를 달아야 합니다. 차명 방등부 정명 등경 하사 탄편 절소하고 탄대 포원하시며. 방등부는 바로 정명경이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을 번역하면 정명이라 해요. 청정한 이름. 이름이 본래 없으니까 이름을 깨끗이 벗어나서 언어도단 치명천멸의 그 도리를 알아가지고 명상을 초월하면 정명이죠. 이름을 깨끗이 한다. 청정한 이름이라 해도 되고 또는 이름을 깨끗이 해탈하는 그런 의미가 유마요. 유마힐이 정명입니다. 번역하면 정명이라 하기도 하고 이부라 하기도 하고 무구칭이라 하기도 하고. 유마힐 범어에 유마힐이 나오죠. 유마거사. 이걸 번역하면 정명이라고 해요. 또는 무구칭이라도 하지요. 무구칭이라고 하면 때없는 명칭이죠. 그렇게 보면은 청정한 이름. 그러나 정명이라고 번역하면 이름을 청정히 명상을 청정히 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게 되고 청정한 명상이란 말이고 무구칭은 완전히 때없는 우리는 분별심으로서 어느 문자 모든 그 말길에 생각의 길 마을의 길에 집착을 하면은 때가 붙거든. 마음이 견물생심으로 그런 것을 벗어난 그분이 바로 유마힐이라요. 유마힐의 본뜻이 정명이라 하기도 하고 무구칭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을 밝히사 부처님께서 이제 밝히어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편을 탄핵하고 탄핵 소추한다고 법률에 나오죠. 그러니까 편교, 원교의 반대가 편교죠. 소승이 편교입니다. 하엄경은 원교고 원만하지 못하고 치우친 소승법을 탄핵해. 소승법은 나쁘다고 말해. 앙굴마라라는 그 부처님은 제자인데 그분은 사람 수백 명을 죽인 아주 살인광이거든. 그것이 중져가지고 그것이라 해서는 좀 어폐가 있지만 대승법을 단박에 통달해가지고 소승 성문 저런 10대 제자니 500, 1200 아라한들을 같이 법담을 할 때 소승들이 막 쩔쩔 매요. 소승들이 행편없이 막 몰리죠. 인도에 가면 앙굴마라 갇힌 거 이렇게 지옥같이 만들어 놓았죠. 그분입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그 경도, 앙굴마라 경도 그 소승을 납작하게, 납작코를 만들어보는 그런 대승, 경이라요. 앙굴마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번역하면 지만이라고 번역하죠. 지만이 별로 좋지 못해요. 발음상으로.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지만인데 그 마약 먹고 뭐 그
별로 박정희 10분은 일도 못 따라가죠. 김한군은 그건 글자는 다르지만 안굴마라가 사람 하나씩 죽이면은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 이렇게 연주같이 끼웠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 만이라서 꽃다발 반짝 화만 화만이라고 꽃다발을 화만이라고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꽃다발처럼 끼워가지고 목에 걸고 그렇게 이제 살인광으로 사람 죽이는 그래서 지만이라고 번역합니다. 일본에는 유총이란 게 있죠. 일본에 고약한 놈들이에요. 참으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국민들 학살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균연균연 다 잘라다가 그것이 저 경도에 경도 그것이 저 누구요 저 풍신수길이 사당 옆에 길가에 가면은 이렇게 해놓고 거다 큰 이렇게 돌로 해놓고는 거기다 원만히 반면 같은 범서 써놓고는 말이에요. 유총 거기다 알레판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총이랑 귀를 잘라다 이렇게 나쁜 놈이죠. 강굴마라는 손가락을 잘라다가 그게 죽여놓고 꽃다발을 걸었고 풍신수길이는 귀를 잘라다가 거다 묻어놓고 그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강굴마라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다행히 대승법을 깨우쳐가지고 해탈을 얻었지만은 풍신수길이는 틀림없이 악도에서 지금 신음할까 염려가 되지요. 그 사람은 불법을 깨우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소승 편교를 탄핵하고 소승을 꺾을 절자 꺾어버리고 대승을 찬양하고 대승을 칭찬하고 대자는 대승이요. 원은 원교. 원교를 포상한다. 기릴 포자죠. 표창하는 거죠. 원교가 제일 좋다 하고 떠받치는 거죠. 기릴 포자, 칭찬할 포자요. 칭자와 같은 겁니다. 포자요, 포. 칭찬. 또는 찬양, 그 뜻이요. 그 글자가 이상하게 썼어. 이자죠. 옛날에 충신이나 열려나 효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포상을 줬죠. 표창을 했죠. 표창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교를 포상한다. 원교를 찬양한다. 원교를 칭찬한다. 그 뜻이요. 하시며 사교의 구설 장하여 사교에 함께 장을 말하여 유입 반짜교하고 아니 반짜교하고 통별 원으로 입 반짜교 하시니 사교에 함께 장을 말하여 반짜교라 반짜교로 삼았고 사교관에 장통 배론하뇨. 장통 배론에서 전부 다 이 장교는 반짜교로 말했거든. 열반계에도 반짜교 반짜교가 나오죠. 소승교는 반짜교, 대승교는 반짜교. 부처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부처님 설법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반짜교가 있고. 반짜교는 소승교를 말합니다. 소승교만 전적으로 연관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도 그러니 이런 걸 보아도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소승 각자들은 반짜교는 이제 대승교요.
소승교라는 것은 진리를 전부를 다 설명을 못한 거거든요. 일부분만 반쯤 설명한 정도라 해서 반자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반자교라고 합니다. 전부를 다 못 가르쳐 주고 일부분만 반쯤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반자교라고 한 것은 전부를 다 가르쳐 줬어요. 반절만 가르친 게 아니라 원만하게 전부를 다 가르쳐 준 것을 반자교라고 합니다.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장통, 별원, 장교, 통교, 별교, 원교에서 함께 이 장교를 말아요. 장교가 아니라 소승교 아니요? 소승교, 소승, 삼장교. 그걸 반자교로 만드시고 삼으시고 통교와 별교와 원교로서 반자교를 삼으시고 그건 다 대승교죠. 통교, 별교, 원교는 장교만 소승교입니다. 사교 가운데 반자교를 삼으시니 대만 대반 설만고로 명대교라. 그러니까 반자에 대해서 만자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교라고 말합니다. 대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교라는 것은 근기를 대해서 반만 대해서 반만 상대로 반쯤 상대해서 말씀을 했다 해서 대교라고도 해요.